저 참아 주신 것이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제 톡을 받으셨죠? 제가 보낸 톡을 받으셨죠? 예. 모르지만 나한테 내용은 아마 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대기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의 선정과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고대해찬 결단을 했다. 이것은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라 말씀하셨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설명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장 대표적인 영국 여왕입니다. 영국 여왕이 왕족의 왕위세에 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참전에서 운전병으로 또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것은 여러분처럼 명예가 있고 지도자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배경을 좀 설명드립니다.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아니 맞습니까? 그래.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진 자가 좀 더 도덕성을 더 높이 가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 예, 말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제가 질문 드리기 직전에 어느 야당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는데 열렬하게 지지했던 고향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것이 바로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말을, 그 말씀을 조금 하면서 고향에 대통령이 전역하면 하고 밑에 실무자들이 결심해서 올린 것을 대통령이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한 것은 정말 어렵지 않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원님의 생각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동네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유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선조들의 선량과 이가 진척머리 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비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선조는 나라가 위협할 때 선조인들은 불길처럼 일어나 이들이 많습니다. 1903년 시작된 일본의 수탈 위에 건설된 경부선 철도는 우리 성조를 거쳐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았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 그 판단이 일본의 수탈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그때와 같은 하나의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들이 이 사드가 등산에 매진해 있는 그 전자파 속에 내 후손들이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주군민이 작다는 이유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선택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구가 아니고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경상기지에 들어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어떠한 의욕도 있는 이런 것이 쉽게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깊이 가슴에 담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23년을 국방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고 3년간을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봅시다. 드려봅시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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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